오, 아, 모스카토 맛있어. 딱 입에 넣으면요. 맛있는 식사의 끝에는 달콤하게 마지막을 장식해줄 디저트를 먹기 마련이죠. 와인에서도 그 달콤함을 담당하고 있는 디저트 와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디저트 와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두 가지의 디저트 와인인 모스카토와 아이스 와인을 마셔볼 건데요. 이제는 가까운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와인이지만 이번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만날 수 있는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어디선가 들어온 듯한 이름에는 사실 많은 정보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앞글자 모스카토는 포도 품종의 이름을, 그리고 뒤에 다스티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지명인 아스티에다 둘을 이어주는 전치사 D가 합쳐져서 아스티 지방에서 생산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카토 다스티란 아스티 지방에서 생산된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다가 되는 것이죠. 참 쉽죠? 이탈리아 와인을 구매했을 때이 D가 붙어 있으면 일단 등급이 있다. DOCG까지 써져 있으면 최고 등급입니다. 아스텐 지역 밑에는 등급을 풀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케시가 와인의 이름입니다. 밑에 보시면 언제 설립됐다, 지역과 등급이 나와 있고요. 용량 그리고 7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고, 비논 와인이고 돌체는 달다는 뜻입니다. 원산지 이탈리아, 산화 방지를 하는 것들과 탄산가스 들어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스 와인이 차갑게 해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 와인으로 하셨던 분 계신가요? 나만 그랬나? 이 아이스 와인이라는 이름은 와인의 탄생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하루는 우연한 계기로 포도의 수확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겨울이 와서 포도가 모두 얼어버렸는데요. 1년 내내 애지중지 키운 포도를 버리기엔 아까운 마음에 눌러서 짜내었더니 얼어있는 수분보다 어는 점이 더 낮은 달콤한 당도와 산미만 농축되어 흘러나와서 지금의 아이스 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어있는 포도로 만들었다 해서 아이스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신기하죠? 20 비즈, 아이스 와인 비달이라고 적혀있죠. 비달은 품종입니다. 캐나다에서 보증하는 와인 품질 등급, 반병짜리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도수는 11.5도, 낮지 않죠? 하나 더 추가된 건 2017년도 빈티지 정도입니다. 원산지 캐나다,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는 와인이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스카토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인 이탈리아와 아이스 와인의 종주국인 독일산은 아니지만 높은 퀄리티와 좋은 가격을 가진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이 어떻게 다를지 만나볼까요? 사실 독일 건 비싸서 못 샀어요. 잠깐 찢었어. 일반적인 레드나 화이트 와인을 막아주는 코르크가 길고 곧게 생겼다면, 샴페인 코르크 혹은 스파클링 와인을 막는 코르크는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다르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스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옅고 그리고 노란데 약간 초록빛을 살짝 머금고 있는 듯한 거의 황금에 가까운 색깔을 띠고 있어요. 정말 잘 익은 그런 모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신선하다. 라임, 사과, 파인애플, 리치 등의 잘 익은, 적당하게 익은 향들이 여러 가지 같이 올라옵니다. 과일에도 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같이 느껴져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굉장히 좋네요. 이야, 약간 아카시아나 살짝 백합 같은 향이 나면서도 배 향 있죠. 잘 익은 배. 진하고 완전 농축된 듯한 황도 주스, 그 국물에서 나는 듯한 냄새 있잖아요. 오늘 기분 좋습니다. 단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두개다 맛있을 걸 알거든요. 발랄한 탄산이 느껴지는 가벼운 모스카토와 마치 꿀처럼 진하고 아름다운 맛을 다진 아이스 와인을 맛있게 마셔보겠습니다. 아, 생각하니까 또 마시고 싶네요. 아, 모스카토 맛있어. 딱 입에 넣으면요, 거품이 잔잔하게 깔리면서 상큼함이
싹 치고 올라옵니다. 당도는 5에 3.5 정도 됩니다. 3.5 치고는 당도가 덜 느껴지는 편. 신맛은 5에 3. 탄산감이 3 정도 됩니다. 바디감 5에 2.5 정도 됩니다. 15,000원의 와인 치고는 괜찮다. 단맛과 신맛 그리고 탄산의 조화가 참 좋아서 범용성이 넓을 것 같다. 맛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니면 다른 곳에는 구매하기 어렵다. 술에서 단맛 나는 걸 싫어하는 분께는 맞지 않다. 이건 당부할 말씀인데 여러 와인들을 마실 거라면 당도가 있는 모스카토 다스티를 제일 끝에 드십시오. 가장 마지막 쪽에 먹는 것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 달콤함과 상큼함을 모두 잡은 디저트 와인. 맛있다. 재구매 의사 완전 있음. 찐해. 망고스틴, 애플망고, 복숭아, 파인애플, 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잘 익은 듯한. 당도는 아까 모스카토보다 훨씬 더 느껴지는 편. 5에 4.5 정도 됩니다. 산도, 신맛도 5에 4 정도 됩니다. 센 산도가 단맛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질리지 않아요. 바디감이 5에 4 정도. 첫 번째 장점은 단맛을 원하는 사람은 100% 만족할 수 있는 와인. 두 번째는 물론 이것도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가 돼서 참 맛있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반병짜리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 정도 합니다. 거의. 두 번째 단점은 달아도 너무 달긴 하다. 너무 달고 끈적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제한된다. 단 걸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한 번쯤은 꼭 마셔봐야 할 와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맛있는 디저트들이 있는 것처럼 디저트 와인도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모스카토와 아이스 와인뿐만 아니라 기브 와인, 포트 와인 등 다양한 색을 가진 디저트 와인들도 빨리 소개해드리고 같이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주도면밀이었습니다.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